자, FAT 1급 33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이름은 주 히말라야네요. 회사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산 장비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라는 거. 자, 여기서 등산 장비를 사고 팔았단 말은 상품을 사고 팔았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2급과 다르게 1급은 법인이죠. 법인에서는 인출금이란 계정감 과목이 안 나오죠.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회계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네요. 자, 아래쪽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의 이해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를 등록해라 그러네요. 그리고 문제 보는 순서가 그렇죠. 항상 위에 거 보시고, 오른쪽에 설명과 평가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하는데요. 자, 알츠 알프스와 신규 거래를 체결하고 받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주 알프스에 대한 거래처 등록 코드 220000 구분은 전체를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도 입력할 것. 거래 시작일은 2018년 1월 8일로 할 것. 자, 출발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 메뉴를 찾으면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 메뉴가 있고요. 잘 찾기 힘드시면 여기에다가 뭐 거래처 등록 하시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죠. 엔터 이렇게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화면 보면서 문제 보면서 하겠어요. 먼저 코드가 22000이네요. 코드가 22000. 그리고 회사 이름은 갈로 열고 주 갈로 닫고 알프스 갈로 열고 주 갈로 닫고 알프스. 뭐 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가 맞았고요. 등록 번호는 여기 나와 있죠. 11081. 그리고 요대로 그대로 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대표자 이름 한번 볼까요? 최민호로 나와 있죠. 최민호.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용할 거고요. 계속 찍고 오른쪽도 채워 주셔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 번호 됐고요. 그리고 상호 입력했고 요거 됐고요. 개업연월일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개업연월일이 의미가 없죠. 우리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게 보시니까 그게 나와 있네요. 주소가 나와 있네요. 서대문구 충정로 7길입니다. 자, 우편번호 요거 눌러주시고요. 자, 충정로 7길 나와 있네요. 조회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나왔습니다. 요 중에서 충정로 7길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충정로 7길 19-7이네요. 다시 여기에서 충정로 7길에서 19-7이네요. 요것이 맞죠. 그리고 화기 적용 하시면 그대로 되고요. 여기까지 입력이 되었고 업태 도소매업이네요. 업태 도소매업 입력하시면 되고요. 종목 등산 장비 입력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죠. 없고 여기에 별 문제 없고 거래 시작일이네요. 거래 시작일은 문제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1월 8일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2018 0108 물론 물음표를 눌리셔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는 연월일을 그냥 입력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입력해라 그랬죠. 자, 여기 문제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도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일 주소는 여기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추가로
추가 사항에 보시면 메일을 입력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있죠. 여기에다가 A+네요. A+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네이버.com이었죠. 네이버.com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알프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a+.naver.com으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본문제 1번 거래처 등록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2번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입력수정이네요. 재무상태표인데 뭐 전기분입니다. 전기분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메뉴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와 주시고 다음 자 이게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맞은 것은 넘어가면 되고 틀린 것은 고치면 되고 누락된 것은 입력하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6기와 7기가 있네요. 6기는 전전기수가 되겠죠. 전기는 7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갛게 색칠을 해두었네요. 7기 요것을 보고 잘못된 거 고쳐라 이런 말이 됩니다. 먼저 로마자 진하게 입력된 것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돈이 한 개도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돈이 대손충당금에 보면 돈이 두 줄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항상 왼쪽에 있는 돈이 맞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씩 현금부터 보겠습니다. 현금 95200불 현금 위에 가서 95200불 맞고요. 당좌예금 26200불 당좌예금 26200불 맞고요. 보통예금 155불불 보통예금 155불불 맞고요. 단기 매매정권 12430불 단기 매매정권 12430불 맞고요. 외상매출금 50불불 외상매출금 50불불 맞고요.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죠. 50만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50만원 맞고요. 바드럼 60불불 바드럼 60불불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600불 빠졌네요.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럼 입력하면 되겠죠. 입력하는데 자 바드럼 코드 번호가 110번입니다.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항상 이 코드 번호보다 하나 높은 거예요. 높은 거라서 111번이 되고 다음 두 번째 잘 모르시겠거든 대손 치보시면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여기서 111번 바드럼보다 하나 높은 111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대손충당금이 600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하나 됐고요. 단기 대여금이네요. 5불불 단기 대여금 5불불 맞고요. 미수금 3불불 미수금 3불불 맞고요. 상품 70불불 상품 70불불 맞고요. 장기 대여금 12불불 장기 대여금 12불불 맞고요. 다음 차량 운반구 28불불 차량 운반구 28불불 맞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12600불 12600불 맞고요. 비품 11불불 비품 11불불 감가상각 누계액 6600불 감가상각 누계액 6600불 맞고요. 소프트웨어 15불불 소프트웨어 15불불 맞고요. 임차 보증금 200불 20불불 자, 임차 보증금 20불불이죠.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이 여기 있네요. 20불불 맞고요. 다음 외상 매입금 34불불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틀렸네요. 외상 매입금이 34불불인데 외상 매입금이 49불불이니까 틀렸죠. 외상 매입금 고쳐 줘야 되겠네요. 34불불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미지급금 35500불 미지급금 미지급금 여기 있네요. 미지급금도 틀렸네요. 35500불이죠. 35500불 요거 35500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음 예수금 6630불 6630불 맞고요. 다음 단기차입금 5000불 단기차입금 5000불 예 맞네요. 나머지는 없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네요. 여름으로부터 고쳤게 됐고요. 주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3개 정도 작으면 2개 많으면 4개인데요. 정확하게 체크해 가시면서 입력만 잘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및 2월 등록 및 수정입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해라 그랬네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 중에서 첫 번째로 무엇을 미수금 명세서네요. 미수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미수금 찾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거래처가 빠져 있네요. 요것들을 입력해 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먼저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용산전자 118번이죠. 코드번호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118 나오네요. 용산전자 금액이 얼마? 2뿔뿔 2뿔뿔. 다음 두번째 구로상사 220 220 구로상사 확인하시고요. 금액은 얼마? 1뿔뿔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이 나게 되고요. 두번째로 장기대여금 명세네요. 장기대여금 뚜두두둑 아니 여기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 F로 한번 찾아볼까요? 장기대여금 이렇게 하면 금방 또 찾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계정과목을 찾으실 때는 컨트롤 F를 이용하셔서 찾으시면 또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125 125번 125 몽블랑이죠. 장기대여금 여기에 125 몽블랑 맞고요. 몽블랑이 8500불 8500불 다음 두번째 설악산 160번이네요. 160 설악산 맞고요. 여기가 얼마? 3500불 350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이 정확한지는 아래쪽에 차액을 보시면 빵 차액이 발생되지 않았죠. 입력이 정확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입력이 끝이 났네요. 빠져놓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정보관리 부분 큰 문제 1번은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만 입력하시면 큰 문제 없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해라네요. 자, 요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란 말이죠. 일단 일반 전표 들어가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정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현금영수증 두 개 받았네요.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는 모르겠고요. 하나는 15만원짜리고 하나는 35만원짜리인데요. 이게 일반 점표에서는 부가세가 나오더라도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 메인 매출 점표에서 있죠. 그리고 요거 부가세 부분은 메인 매출 점표에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 점표에서는 총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거래처 직원들의 야유회에 제공하기 위한 음료수와 도시락을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거래처 직원, 뭐 선물 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게 도시락 사준 건데요. 도시락도 선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거래처 직원 선물 선물 얼마짜리 줬나요? 총액이 15만원에 35만원이니까
합하면 50만원이네요. 500불을 사고 돈은 무엇으로 줬단 말이죠? 현금 영수증 받았네요 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현금 줬겠죠? 여기에 다른 거 줬단 말이 없습니다. 자, 사고 현금으로 줬네요. 현금으로 준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뭐 큰 지뢰가 있다든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남 회사 직원 선물 주는 것을 접대비라 그러죠. 따라서 접대비 얼마? 500불. 그리고 현금은 현금이죠. 현금 500불.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비는 되겠죠. 또는 접대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으로 하셔도 좋고요.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 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대변 어떻게 해서 좋아요. 시험 치실 때는 차변 대변 의외로 거꾸로 잘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입력하러 갈게요. 날짜 한번 볼까요? 날짜 보니까 한번 봐요. 뚜뚜뚜뚝 쭉쭉쭉쭉 7월 6일이네요. 여기 7월 6일 날 거래일시 나와있죠. 그러니까 07월 06일 차변입니다. 3번 접대비. 우리는 500분대 600분대 안 씁니다. FAT 1급에서는 다 800분대만 써요. 그렇죠. 입력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얼마? 500불.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100일 현금 할게요. 현금 50만원.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7월 6일 맞고요. 차변 813번 접대비 50만원, 대변 101번 현금 50만원. 차변 대변 금액 같고요. 대차액이 차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으로써 1번 문제는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입력이 끝나고 나면 입력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자, 약속음 발행글에 요거 음을 등록하거나 불러오는 거 사용하겠죠. 전자음이네요. 설악산한테 준 거고 그 다음에 800만원을 줬습니다. 발행일은 7월 9일이고요. 만기일은 이렇고요. 우리은행이고 충정로 지점이고 발행인은 히말라야. 우리 회사가 히말라야였죠. 우리 회사가 발행인 거네요. 자, 날짜는 7월 9일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즉 설악산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만원 중 200만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잔액은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800만원짜리 음 줬죠. 자, 음을 등록하시오. 수령일은 2018년 7월 9일이고요. 금융기관 우리은행 매수 한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일단 음 요거 등록하고 음을 등록하고 반영하는 건 나중 문제고요. 이 거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거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쉬우고 이 내용은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갚아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외상매입금 얼마? 10불을 갚아줘야 하는데 자, 이뿔뿔언 200만원은 뭘로 줬다 그랬나요? 보통예금계좌에서 줬다 그랬죠. 보통예금으로 주고 보통예금으로 주고 팔뿔뿔은 어음으로 갚아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음이 나왔네요. 어음이 놓으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자, 외상매입금이란 것이 재고자산 사고 돈을 안 준 거죠. 따라서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누가 발행했는가.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외상값을 갚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은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죠. 내가 발행한 음은 무조건 지급음이 되겠죠. 지급음. 음은 주면 지급음, 받으면 받을 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음은 누가 발행했는가에 따라서 내가 발행하면 지급음, 남이 발행하면 받을 음인데 주면 지급음, 받으면 받을 음 이렇게 하시면 큰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외상매입금은 계정과목이 외상매입 매입금이 되고요. 일공뿔뿔.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이뿔뿔. 그리고 직업어음 결정 났죠. 직업어음 얼마? 8뿔뿔. 자, 계정과목이 3개니까 팀을 짜야 되겠죠. 팀을 이렇게 짜고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저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상품 이렇게 유형자산들을 가지고 하는 게 최고 좋아요. 보통예금이 좋네요.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외상값을 갚아주는 내용입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200만원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돈을 갚아주는 거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겠죠? 대변이 될 것이며,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거래처 적어야 되겠죠? 이거 다 적어야 되겠네요. 자, 먼저 외상매입금, 이거 누구한테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설악산이었죠? 설악산. 자, 보통예금은 어느 은행이었습니까? 우리였죠? 우리. 그리고 이 직업어음은 누구한테 발행해줬나요? 요것도 설악산이죠. 설악산. 이렇게 거래처를 적어줘야 됩니다.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볼까요? 입력하고 나서 어음을 등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몇월 며칠인가요? 7월 9일이죠. 7월 09. 차변 3분부터 외상 매입금 251번이죠. 거래처는 설악산. 설악 하면 되겠죠. 됐고, 외상매입금은 10뿔뿔. 다음 대변 답은 보통예금이었습니다. 보통예금 우리은행이었죠. 이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돼요. 거래처 안 걸어주시면 0점 처리됩니다. 아, 보통예금으로는 2뿔뿔. 그리고 대변 4번 직업어음이었죠. 직업 252번. 직업어음 이것도 설악산이었죠. 설악산 800만원 8뿔뿔.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이 났고요. 자, 직업어음 이거 어음을 등록해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죠. 여기에 보시면 전자어음을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한번 해볼게요. 기능모음에 가시면 어음 등록이라고 있네요. 눌러주시고. 자, 수령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수령일은 요거 7월 9일로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7월 9일로 요거 누르시고, 날짜를 2018년 맞나요? 2018 7월 9일이죠. 2018 7월 9일 2018 0709 해주시고, 어음 종류는 전자어음이었습니다. 전자 4번 해주셔야 되겠죠. 금융기관 우리였죠. 우리 우리 은행. 그리고 시작 어음 번호가 있네요. 어음 번호 한번 보겠어요. 여기 나와있죠? 번호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고, 매수는 1매로 해라 그랬네요. 1매. 자, 이렇게 문제지에 나온 것대로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등록 예 하시고 끝내신 다음에, 자, 등록된 이음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직업어음에서. 직업어음. 자, 여기에서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직업어음. 자, F3키 눌리면 이렇게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더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찍었다가 F3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단에 나타나요. 자,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F2. 자, 방금 우리가 등록했던 7월 9일 거 나타나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한번 볼게요. 자, 어음 상태 발행 맞고요. 어음 번호 우리가 입력했던 거 맞고요. 어음 종류 전자 맞고요. 발행일 7월 9일 맞고요. 자, 만기일이 맞는지 봐요. 만기일이, 자, 18년 10월 9일이죠. 그러니까 날짜 바꿔줘야 되겠네요. 2018-1009 바꿔주고요. 직업지 우리은행 맞죠? 우리은행 맞네요.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실무 수행에서 가장 포인트로 잡은 것은 이 어음을 등록하는 거였습니다. 등록하는 순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기능모음에서 어떤 거 어음 등록을 이용하셨어.
이 내용을 다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5번 등록이 되었고요. 두 번째, 받을 식이법 현황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F3이었습니다. F3을 눌리시면 이렇게 자금관리 창이 나타나요. 이때 원번호를 눌리시고 F2 하면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나타납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하시면서 틀린 게 있으면 요게 잘못된 거 있죠? 고쳐주시면 좋아요. 자, 요거를 만기를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무튼 요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3번 신규 매입자산의 고정자산 등록이네요. 문제 한번 볼까요? 거래명세 씁니다. 자, 공급자가 현대 외국어 학원이고요. 우리 했다고 됐고 1200만원이네요. 총합계고 승합차를 샀는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직원들의 복지 향상 지출을 위해 출퇴근용 승합차를 중고로 구입하고 대금 중 3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거래자료 입력부터 하고 그리고 고정자산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내용은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향상을 위하여 출퇴근용 승합차를 중고로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은 차량 운반구죠. 차를 사고 뭐 돈 주는 내용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용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차 얼마짜리인가요? 1,2뿔뿔 사고 자, 기준에 돈을 줘야 되는데 300만원이죠. 3뿔뿔은 무엇으로 줬나요? 3뿔뿔은 현금으로 줬네요. 현금으로 주고 그리고 9뿔뿔은 돈 안 줬네요. 돈 안 준 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차는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 얼마? 1,2뿔뿔 300만원 현금 줬죠. 따라서 현금 얼마? 3뿔뿔 그리고 900만원 돈 안 줬죠. 자,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죠.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인데 산 것이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면 외상매입금, 산 것이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으면 미지급금. 지금은 차량 운반구이기 때문에 재고자산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굿뿔뿔 팀짜고. 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현금 좋네요. 한 개만 찾으시면 됩니다. 현금이 차 사고 돈 줬기 때문에 현금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대빈이 되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누구한테 샀습니까? 현대 외국어한테 줘야 되겠죠. 현대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입력하기 전에 하나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생각해 줘야 되는가 하면 이 문제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복리후생비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리후생비 계정 선택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돈이 들어야 한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한다. 마지막 조건 세 번째,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 것이어야 한다. 자,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복리후생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통근버스 샀어요. 예, 맞습니다. 돈이 들었고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차의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 겁니까? 회사 겁니까? 회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복리후생비를 선택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꼭 의외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차량 운반구를 많은 학생들이 뭐
직원들의 복지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 말에 넘어갔어. 이 말에 넘어왔어. 복리후생비례에서 잘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날짜는 항상 요 날짜, 그릴자 7월 18일이네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7월 18일 차변 3번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거래처 필요 없고요. 돈은 1, 2 불불.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300만원이었죠. 3 불불. 대변 4번 미지급금. 미지급금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현대. 그리고 900만원 9불불. 이렇게 되겠네요. 날짜 문제없고요. 차변 208번 차량 운반구 1200만원. 대변 101번 300만원. 대변 253번 미지급금 현대 900만원 1200 맞고요. 입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우리 거래자료 입력까지는 끝이 났고요. 두 번째로 고정자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를 빠져나와서 자 전체 메뉴에 보시면 바로 오른쪽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 계정 과목 우리 차량 운반구였죠. 눌렸어. 차량 운반구 뭐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확인 전체. 자, 코드 한번 볼까요? 놓은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101번 101. 자산 이름 성합차네요. 성합차 그대로 쳐주시면 되고, 취득일 한번 볼까요? 2018년 7월 18일 2018년 0718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률법 되어 있네요. 그리고 800번째 내용연수 5년. 자, 요건 오른쪽에 보면 되겠네요. 자, 먼저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입력해야 되겠죠. 자, 기초가액이 아닙니다. 꼭 신규 취득 및 증가 여기에다가 1,2불불 하셔야 됩니다. 욕한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욕한이고요. 다음 정률법 맞죠? 내용연수 몇 년이라 그랬어요? 5년이라 그랬죠? 5 해주시면 됩니다. 5 해주시고요. 다음 경비 구분이 뭐 800번째 맞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정자산 입력도 끝이 나게 됩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3번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네요. 근로소득세 뭐 이런 거 냈네요. 12만원 납부하였나요? 한번 볼게요. 8월 10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7월분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이렇게 되어있네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납부하였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급여 지급시, 급여 지급시 원천 징수한 돈 납부하는 납부하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원천 징수란 말이 두 군데서 나오죠. 한번 볼까요? 원천 징수란 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죠. 원천징수가 놓으면 원천징수 수 요 놈은 예수금이 되겠죠. 예수금이 될 것이며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선납세금이 됩니다. 선납세금. 물론 선납세금은 자산계정이에요. 자산 계정으로. 물론 예수금은 부채가 됩니다. 부채 계정 과목이 돼요. 지금은 한번 봐요. 월급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니까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 징수가 되어서 이것은 무엇이 되겠다? 예수금이 됨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이 내용은 예수금을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금 얼마? 1,2,0불을 무엇으로?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는 내용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자, 여기 이제 끝이 났죠. 계정과목도 다 끝이 났습니다. 예수금은 계정과목이 예수금이니까 1,2,0불.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줬죠. 보통예금 얼마? 1,2,0불. 물론 보통예금은 거래처도 걸어줘야 되겠죠. 거래처가 누구한테 무슨
은행입니까? 우리네요. 우리 걸어주고. 9번은 3번, 4번.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예수금과 선납세금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요거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날짜는 몇월 며칠? 8월 10일입니다. 입력하러 갑니다. 0810 차변 3번 예수금 금액은 얼마? 12만원 120불.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으로 줬죠. 보통예금 우리였습니다. 우리 12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문제 없고요. 차변 254번 예수금 12만원 대변 103번 보통예금 우리은행 맞고 12만원 대차 차익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 문제는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원천 징수가 핵심적인 말이 되며 예수금 아니면 선납세금인데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 징수는 예수금,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 징수는 선납세금. 이것은 전산에게 2급에서도 또는 FAT 2급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TAT 2급, 뭐 전산세무 2급에도 다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분도 한번 볼게요. 출장비 정산이네요. 뭐 이렇게 해서 33만원 썼는가 봐요. 숙박비 33만원, 그리고 교통비 12만원, 총 45만원 썼네요. 8월 16일 5출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 보고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8월 13일 거래를 확인한 후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아, 그러니까 출장을 갈 때 8월 13일 갈 때 돈을 줬단 말이죠. 아마 가 지급금으로 처리됐을 겁니다. 이 내용은 가 지급금을 정산하는 내용이겠네요. 일단 그래도 8월 13일 날 금액도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8월 13일 날 했더니 맞네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에 거래처 걸려있죠. 그러면 가지급금에 5출장을 꼭 정산할 때도 걸어줘야 됩니다. 출장을 5출장에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되고, 출장 갈 때 얼마 줬나요? 50만원 줬네요. 현금으로 줬었습니다. 이거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은 가지급금, 가지급금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지급금 구체적으로 500불 중, 자, 출장비,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로 얼마 사용했나요? 450불 사용하고 50불을 무엇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가지급금은 가지급금이 될 거고요. 500불 여비교통비도 여비교통비가 될 것이며 450불 그리고 현금은 현금이죠. 현금 얼마? 50불 자, 이렇게 팀 짜면 되겠네요. 여비교통비와 현금 해야지 50만원 돈이 딱 맞죠.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50만원 줬었는데 45만원 출장비로 쓰고 5만원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 5만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겠네요. 그러니까 이 팀이 차빈에 와야 될 것이며,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죠. 하지만 가지급금에 보니까 5출장이라고 거래처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5출장 이렇게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5출장 맞았나요? 5출장 맞았네요. 거래처 걸어주시고 구분은 3번,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날짜는 몇월 며칠인가요? 8월 16일입니다. 입력하러 가겠어요. 8월 16일 차변 3번 여비교통비 800번대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걸 드렸고 45만원 썼고요. 그리고 차변 3번 현금 받았죠. 현금 얼마 받았나요? 50불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대변 4번 가지급금이었죠. 가지급금 요거 5출장이었습니다. 두 자만 치면 나타나요. 돈은 얼마? 500불. 자, 8월 16일 날짜 맞고요. 차변 812번 여비교통비 45만원, 차변 현금 5만원,
대변 가지급금 오출장 50만원 예, 입력 정확하게 됐네요. 자, 이름으로부터 5번 문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출장 가서 쓴 사용한 모든 돈은 여비교통비다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숙박비와 교통비는 출장의 목적으로 갖고 그리고 출장비로 사용된 게 맞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게 교통비가 아니라 여기에 그레처 직원 식사비라고 되어 있다면 요놈은 접대비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출장 가서 사용한 모든 돈은 여비교통비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출장을 가서 사용하더라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접대비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 내역도 잘 살펴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월 30일이네요. 8월 25일 신한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1200만원의 입금 내역을 알 수 없어 임시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그러면 임시계정 내 돈을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받았을 때는 가수금으로 했겠죠. 하였으나 8월 30일에 매출처 사우스페이스의 외상매출금 회수된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이래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일단 8월 25일날 날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8월 25일날 보통예금으로 받았고요. 가수금으로 되어 있죠. 가수금 원인 불명 얼마 1200이네요. 자, 이 따라서 이 내용은 뭐 가수금의 원인이 밝혀져서 뭐 정산하는 내용 이렇게 됩니다. 가수금 얼마 1,2,2 무엇으로 외상 매출금으로 밝혀져서 정산하는 내용 이 되겠네요. 자, 가수금은 계정 과목이 가수금이죠. 1,2,뿔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죠. 1,2,뿔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차변 대변 자리 잡는 것을 잘 틀리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가수금이 어느 변에 있습니까? 대변에 있잖아요. 정산되려면 항상 반대편에 가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수금을 정산하는 내용이네요. 가수금이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으니까 정산되려면 어느 변에 가야 되겠다. 차변에 와야만 됩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어느 변에 와야 된다. 차변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외상매출금은 그렇죠. 걸어줘야 되는 거죠. 사우까지만 할까요. 사우. 그리고 부분은 3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8월 30일 날 입력해야 되겠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8월 30일 차변 3번 가수금이었죠. 가수 1,2,뿔뿔. 대변 4번 외상 매출금 사우였죠. 사우. 그리고 돈은 얼마 1,2,뿔뿔. 자, 8월 30일 날 맞나요? 날짜 맞고 차변 가수금 맞고 1200 대변 외상매출금 사우 맞고 1200 대차차익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항상 문제를 보실 때는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날짜 이외에 다른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꼭 해당 날짜에 점표에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신 다음 문제를 보시면 실수도 없고 그리고 쉽게 문제를 풀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써 일반 점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